그 LRT 결정 규칙부터 시작해서 베이즈 리스크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까지 다양한 수식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 그것을 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이런 세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질은 LRT, 즉 Likelihood Ratio 테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우도의 비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도라고 하는 거는 확률 밀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룹이 갖고 있는 확률 밀도를 알면 우리가 그 확률 밀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좀더 복잡한 수식은 소위 사전 확률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리스크에 또는 코스트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 경계를 구하는데 우리가 합류시키는지 이 수식을 보면은 이와 같은 네 가지로 추격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베이즈 위험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베이즈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분류됐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LRT 결정 규칙을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베이즈 크라이테리안, 베이즈 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규칙입니다. 그 베이즈 규준은 비용까지 포함한 결정 경계의 수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즉, 요런 수식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LRT, 즉, Likelihood Ratio 테스트라고 하는 것. 즉, 이 부분이 바로 Likelihood Ratio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오메가 1의 그 비율, 오메가 1의 확률 밀도 나누기, 오메가 2의 확률 밀도. 그러니까 우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도의 비율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보다 크면 오메가 1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작으면 오메가 2로 분류하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그 계획이거든요. 즉, 이 오른쪽 항에 보면은 앞에서 썼던 그식을 그대로 다시 정리해 쓴 겁니다. 오메가 1의 사전 확률, 오메가 2의 사전 확률, 요 비율 곱하기, 그 앞에다가 원래는 오메가 2에 속해야 될, 지금 여기 인덱스 우리 규칙을 알고 있잖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 인덱스가 진짜 그룹에 해당하는 그룹 번호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가 분류된, 그 결정된 분류의 그런 그룹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제대로 분류됐을 때를 얘기하는 비용이고요. 얘는 2번을 1번으로 잘못 분류했을 때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번 그룹을 1번으로, 얘는 1번을 모르고 2번으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 LRT 결정 규칙을 우리가 적용하면 그거를 베이즈 규준 또는 베이즈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는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조금 간단한 경우에요. 지금 이 조금 간단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그 코스트를 여기서는 고려했습니다만, 이 코스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단순한 코스트의 문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제로원 비용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코스트가 잘못 분류하면 발생하고, 잘못 분류하지 않으면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제로 또는 원, 발생과 발생하지 않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액수의 차이를 그 고려한 게 베이즈 규준이라면, 이와 같이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비용 값이 단순한 경우죠. 그럴 때의 비용 함수를 베이즈 규준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비용이 0,1이라는 거는 제대로 분류했을 때는 0인 비용이 발생하고요. 잘못 분류했을 때는 1이라는 값이 비용이 발생하므로 요 전체 비용 관련된 함수는 그냥 값이 1인 거죠. 1분의 1. 그러니까 이 수식이 좀더더 간략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즉, 비용 부분을 우리가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규준을 여기서 설명한 대로 maximum a posteriori, 즉 보통 이게 a posteriori라고 부르는 거는 사후라는 우리 그 용어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원어로는 posteriori라고 부르는데, 즉 최대 사후 확률을 갖는 그 규준, 약자로는 MAP 규준이라고 합니다. 즉,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그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런 MAP 기준, 사후 확률 얘기가 왜 나오냐면, 조금 전에 이 베이즈 위험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기준, 베이즈 기준을 제로 원 비용 함수일 경우를 축약, 즉 그 좀 간략화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편에 있는 사전 확률만 남고 비용 함수는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전 확률, 즉 오메가 1이 나타날 확률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요. 그리고 오메가 2가 나타날 확률을 요 반대쪽 분모에다가 이항시키게 되면, 그 두 개의 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즈 룰에 따라서 사후 확률 값이 됩니다. X가 오메가 1일 확률, X가 오메가 2일 확률로 우리가 단순화돼요. 즉 이거는 사후 확률의 비율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사후 확률의 비율이 최대화되도록 우리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수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수식을 MAP 기준 또는 사후 확률 최대화 그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즉 사전 확률 자체가 또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즉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 문제를 많은 예를 들었었는데, 즉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사전 확률이 똑같게 되는 거니까, 즉 사전 확률이 같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비용 함수도 제로원 비용 함수일 때, 이럴 때는 더 간략화돼서 결국에는 그 우도만 남게 되고요. 즉 이 위에 수식에서 가만히 또 살펴볼까요? 이걸 또 지워보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전 확률이 아직까지 의미를 가질 때의 결정 경계 결정하는 수식이었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똑같을 경우는 서로 상쇄돼서 값이 오른편에 1이 남고, 요 왼쪽에 있는 말 그대로 likelihood ratio, 즉 그 우도들의 비율만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수식으로 더 reduce, 그 간략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수식을 우리는 ML 기준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최대화시키고 싶은 것이 그 likelihood, 우도만의 값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약자로는 ML criterion 또는 ML 기준, 길게는 그 maximum likelihood 또는 우도 최대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들만 갖고서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베이즈 기준이라는 건요, 우도와의 차이도 있고 사전 확률의 차이도 있고 잘못 분류됐을 때의 비용도 각기 다를 때 우리가 쓰는 그러한 저희 결정 경계 결정 방법이 베이즈 기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비용 함수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같은,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그 그룹으로 비용 분류됐을 때는 제로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잘못 분류됐을 때는 1의 값을 갖는 소위 제로 원 비용 함수일 경우에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코스트 부분이 우리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화된 이와 같은 좌변의 그 우도 비율과 우변의 사전 확률 비율의 소위 수식으로 간략화될 수 있고, 요 사전 확률을 왼쪽으로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그 조건부 확률 또는 베이즈 룰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후 확률의 비율 값을 계산함으로써 그 결정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수식에 나타내고, 요거를 사후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기준이라고 부르고 MAP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간략화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즉 사전 확률 자체가 동일하면은 우리가 우변에 있는 이 두 개의 오메가 1 비율과 오메가 2 비율을 서로 상쇄해서 1의 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예요? 우도와 소위 확률 밀도 함수들 간의 비율만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구역을 나눌 수 있는 결정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수식이 얻어지고, 이 수식은 우도만 비교하기 때문에 maximum likelihood criterion, 약자로는 ML criterion, 원어로 우리가 그 번역에서 쓰면 우도를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기준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다 적용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사전 확률이 문제가 될 때는 이런 MAP 기준, 비용 함수까지 문제가 될 때는 베이지 크라이테리언으로 적용하고 가장 간단한 경우가 ML 기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요 세 개의 수식과의 관계 그리고 조건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